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같은 곳에서 형님과 5일째 마지막 날 장어낚시예요. 충주댐 수위는 계속 오름수위예요. 형님, 5일째 마지막 날이에요. 멋진 아씨 장어 하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붕어낚시 조사님들은 이틀째 마지막 날이에요. 저쪽에 젊은 조사님들은 쏘가리 낚시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사자 오자 붕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장시간 낚시를 해서 한 이틀간은 집안일과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손맛들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붕에만 손맛을 보고 있어요. 월척 사자 오자 손맛 보셨으면 하네요.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요. 구름이 아주 이뻐요. 멋진 구름들이에요. 저녁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투척을 할까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지금 시간이 8시 11분이네요. 보름달이 구름에 가렸어요.
9시 8분이에요. 보름달은 중천에 떠 있고 오늘은 무척 더운 날이에요. 와, 정말 집도 더웠지만 강가에 나와도 아직까지 후덥지근해요. 지금 시간이 12시 3분이에요. 보름달이 산 뒤로 넘어갈 때 미끼 점검을 하고 4시 타임까지 볼까 하네요. 오히려 초저녁에 이렇게 보름달이 떠 있을 때는 초저녁에 주무시고 달이 산 뒤로 넘어갈 때 그때 한 번의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끼를 갈지를 않고 달이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미끼를 갈까 하네요. 한 1시부터 새벽 4시 타임이 오늘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대낮같이 밝아요. 전혀 보름달이 떴다고 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현재 시간이 1시 47분이에요. 보름달은 뒷산넘으로 넘어갔고요. 아, 미끼는 다 정리를 했네요. 새벽 4시 타임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린 누치가 한 마리 올라오네. 하이, 3시 35분이에요. 어린 누치 하나 잡어 입질하고 전혀 입질이 없어요. 4시 반에 훤해지고 있습니다. 아, 형님은 5박 6일 동안에 장기간에 장어낚시를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구독자이신 붕어 조사님들도 이틀간의 붕어 낚시를 마무리하고 정리 중이고요.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